설거지 끝! 라온아, 아빠가 설거지 환상적으로 끝냈다. 누구 맘대로 라온이야?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. 3대2잖아. 그만 승복해라. 우리 애기한테 엄마가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할 줄 아는 것도 보여줘야지. 아니야, 아직 태호 남았단 말이야. 태호한테 물어보기 전엔 안 돼. 그럼 뭐 태호한테 전화해보지 뭐. 전화, 난데 우리 애기 태명 두 개 중에서 투표받는 거 들었지? 라온이랑 똘똘이 중에서 뭐가 더 나아? 그렇지? 라온이가 100배는 더 낫지? 알았어 알았어. 야 차태우! 야! 뭐야? 야야 너 속았지? 아가야, 니네 아빠가 이렇단다. 이렇게 유치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야. 아니야, 아빠는 네가 똘똘이라는 촌스러운 태명을 갖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. 아빠 마음 알지? 근데 우리 진짜 웃기다. 배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배에다 이러니까 미친 사람들 같아. 그런가? 남들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아가야, 엄마 아빠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. 알았지?